안녕하세요. 우주마음입니다. 자, 2023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날 기분 나게 오늘 이렇게 의상을 한복으로 했어요. 2023년. 제가 제일 좋아한 영화가 1985년에 만들어진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2편에서 이 주인공이 타임머신을 타고 차를 타고 이제 30년 미래로 간게 2015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2015년이 완전 미래 도시로 나왔는데 제가 1988년에 이 영화를 보면서 오, 2015년이면 그럴 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면 진짜로 막 차들이 날아다니고 우주선이 날아다니고 이제 모든 화면들이 다막 3D고 뭐 자동화 다돼 있고 뭐 로봇들이 막 걸어다니고 그럴 것 같았는데 또그 훨씬 전에 1960년대인가에 만들어진 이제 영화가 있는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이제 공상 과학 영화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0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미래로 느껴졌었는데 세상에 지금이 이제 그보다 훨씬 더 지난 2023년이에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런 영화들에서 본것 같은 그런 이제 세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하다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어쨌건 세월은 흐르고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새해가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매년 새해가 되면 소원을 빌고, 이런저런 계획도 짜면서, 새 마음가짐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지만 보통 흐지부지 흐지부지 돼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또 그냥 한 해를 보내고 또한 해를 보내고 그러는데 그 저도 늘 그러다가 어느 해부터는 뭔가 실제로 눈에 띄는 어떤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들었어요. 특히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재재재작년 뭐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일단은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영성인이 됐다예요. 그 저는 원래 뭐 영적인 이런 거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런 삶은 상상도 못한 거였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영성 공부를 다 그래서 이렇게 영성 공부, 마음 공부를 하다 보니 제가 인내심도 많아졌고, 이해심도 많아졌고, 많이 차분해졌고,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됐고, 또 많이 느긋해졌고, 또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사람들을 보는 눈도 많이 달라졌고, 등등등등. 그러다가 새 인생이 50살에 보통 시작한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만으로 딱 50살 되는 2020년에,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새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에너지가 막 확확 바뀌는 그 시기에, 제가 우연히 50살이 된 거였던 거예요. 만으로. 그러고 보면 지금 젊은 분들은 참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제 세대처럼
50살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셔서 젊은 나이에 이렇게 덩달아서 막 영적인 변화를 빨리빨리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험을 하시니까. 어쩔 때는 좀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제 세대처럼 이렇게 야금야금 천천히 오래 겪는 것과,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화끈하게 막 빨리빨리 겪는 거에는 사실 다 이제 장단점이 있긴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2020년에 저에게 온 변화는, 아니 뭐 사실 이제 2010년 말부터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 이렇게 점차적인 변화나 뭐 예측할 수 있는 변화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운전을 하고 쭉 직진을 하다가 갑자기 핸들이 확 꺾여서 생판 이렇게 다른 길로 이렇게 들어서게 된 그런 기분. 그래서 내가 뭐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획을 뭐 하나하나 알고 따라왔다기보다는 그냥 뭐 얼떨결에 순식간에 여기가 어디지? 싶을 정도로 딴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이런 변화를 주겠다, 이런 계획을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까지 와 보니까, 뭔가 막 신비롭고 뭔가 막꽤 만족스러운 변화? 그러니까 제 삶이 이렇게 풀릴지 진짜 생각지도 못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막, 오, 쿨, 뭐 이런 서프라이즈 이벤트? 이런 거를 막 누가 해준 그런 기분이 드는 변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뭐,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뭐 순탄한 길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일단, 뭐, 스릴 만점, 영화 보는 것처럼, 뭐, 재밌다, 흥미진진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런 인간의 희노애락의 경험을 너무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인간으로 자원해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이제 정말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새해가 되면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뭐, 올해 내가 원하는 뭐가 이루어질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뭐 승진하고 싶은데, 올해는 뭐 천생연분을 만나고 싶은데, 올해는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는데, 뭐, 등등등. 그러면서, 진짜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까? 3월에 이루어질까? 9월에 이루어질까? 11월에 이루어질까? 뭐 하면서 이제 1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말에는, 에이, 또안 이루어졌네. 그러면서 이제 실망하고, 막그 허탈한 기분이 막 들고, 또 혹시 이제 점을 보고 온 사람들은, 뭐야, 또 틀렸잖아. 뭐 또, 돈만 낭비했잖아. 뭐, 잘 맞추지도 못하고만. 또그 사람 말만 믿고 내내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럼 또 내년에는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또 무작정 기대를 해보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결핍에서 비롯된 마음들로 이제 애만 태우면서 세월을 보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다른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전 같은 막 이렇게 막 애타하면서 막 투정이 섞인 그런 기대보다는 올해는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런 막 흥분되는 그런 기대예요. 저 이제 어릴 때 이제 요술공주 민키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처럼. 제가 이제, 잠깐만요. 요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멀리 있어가지고, 저기 마술봉도 있어요. 이거가, 제가 이거 어디서 구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그냥 책상에, 아니 뭐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나?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게 뿅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또 하트 모양이고 분홍색이고 그래가지고, 오, 신기하다 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옆에 간직하고 있는데, 이 요술공주 민키라 해서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는 대부분 다 이제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이제는 저는, 그러니까 내 기대 이상의 그 무언가,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그 무언가로 이렇게 깜짝 선물을 받는 그 재미를 더 느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Surprise me, universe. 그러니까 우주의 신이시여, 나를 놀래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자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좁은 소견으로 지금 당장 원하는 그 무언가보다, 그러니까 우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그림, 빅픽처를 미리 내다보고 나에게 좋겠다 이제 싶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더 값지다는 거를 이제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뭐꼭 소원이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러니까 어떤 막 새로운 흥미로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직감적으로 우주가 결정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주가 하자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소원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당연히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애타하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뭐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부해서 소원을 이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은 뭔가를 막 이루어야 된다는, 막 이루고 싶다, 막 이루어야 된다, 이런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영성 공부,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근데 그중에서 세월이 갈수록 더 새로운 느낌이고 더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감사함에 대한 저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이제 감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감사함의 중요성을 점점 더 뼈저리게 느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이 새해 초에, 그러니까 소원을 빚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의 근육을 더 키우고, 늘 감사함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첫 영상을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만들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이런 의도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 공부가 좀더 수월해지시고, 마음도 많이 편해지시고, 그러면서 이제 폭풍 성장도 하시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감사하지? 하면서 감사함을 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보니까 이제 그때는 조건이 있는 감사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함을 느끼고, 내 양에 차는 조건이면 감사함을 느끼고, 감사를 해봤으니까, 감사함이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나는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런 감사함은, 그러니까 밥 먹으면 소화가 돼버리는 것처럼, 감사함을 느끼는 그 순간뿐이고, 그 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질 때만 감사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렇게 얻어지는 게 없으면 이제 불평을 또 하기 시작을 하고, 감사할 일이 생겨도 그냥 당연히 그런 거고, 감사할 것까지 있나. 내가 받을 거 받은 거지. 또 이제 또 계속 받다 보면 이제 또더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사함이 그냥 무뎌져 버려요. 근데 진짜 감사함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맑은 날이나 그냥 이렇게 한결같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 가기 전과 후에 태도가 달라지고 배고픈 때와 배부를 때 태도가 또 달라지고 사랑이 고플 때와 사랑을 또 받을 때 이때 또 태도가 달라지고 등등등. 우리는 뭐가 없을 때 있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죠. 이번에 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을 거고 정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소원을 이루어 주면 순간은 감사하지만 얼마 안 가서 이제 또곧 없었을 때그 시절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보답하겠다는 약속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는 하나님이 소원 들어주면 교회 나가겠다고 조건을 걸고 어쩔 때는 소원 안 들어주면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제 협박도 하고 뭐 설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이제 그렇게 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련을 끊임없이 겪는 이유 중 하나가 이 감사함을 자꾸 잊어서 이제 교만해지고 또 욕심을 또 부리게 되고 우주를 원망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을 자꾸 하니까 이럴 때 감사함을 진하게 상기시켜줄 유일한 방법이 이제 나한테 소중한 것들을 잃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참 무심하다, 잔인하다, 그런 말들 이제 많이 듣는데, 큰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tough love라고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좀 엄하게 이제 가르친다는 건데,
그러니까 감사함을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소중한 줄 잊고 살고 있고, 내 건강이 소중한 줄을 잊고 살고 있고, 또 내가 소유한 것들이 값지다는 거를 잊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이 축복인 것을 잊고 살고 있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거, 부족한 거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괴로움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빠진 독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얻어도 얻어도 이 만족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원하고 안 얻어지면 또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쫓게 되고 그러다가 또 나쁜 유혹에 그래서 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한꺼번에 모두 잃을 수도 있고 하면서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집착도 그렇고 또 이제 그냥 심적인, 정신적인 집착도 그렇고 또 이제 이렇게 마음 공부나 영성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은 또 영적인 집착 이런 거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집착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영적 능력이나 영적 지식에 대한 집착이 조금 위험하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다 보면 이런 것들을 계속 쫓으면서도, 그러니까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그냥 한두 끝도 없이 그냥 계속 그냥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교만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일단은 알아차리고, 인정을 하고, 또 이제 어디서 어떤 부족함들이 왜 느껴지는지를 이제 잘 파악을 해보고 그 이유들을 이제 정화하고 치유하고 해야겠죠. 이게 나의 순수한 열정인지 아니면 그냥 집착인지 내가 이제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고 있는지 내가 자꾸 나를 남하고 비교를 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그냥 혼자 늘 허기를 느끼고 그냥 늘 부족함을 그냥 느끼는지 이런 거를 다 이제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이제 고백하듯이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의식적으로도 처음에는 그 집착들을 욕심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실천하고 하고 하는 그런 연습을 이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이제 감사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는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 뭐, 감사함만 느끼면서 뭐, 아무 행동도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되, 감사함을 가지고 하면,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되고, 이제, 번뇌도 훨씬 덜하고, 현명한 방법으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살면서 이제 일단은 이제 더 행복감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더 여유로워지고 이제 너그러워지고 하는 게 아닌가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감사함 연습을 시작할 때는 일단 내삶 속에서 감사한 것들, 감사한 일들, 감사한 사람들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리고 느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5개 내지 한 20개 정도 감사한 것들을 일기장 같은 거에 이제 쓰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느낌이 많이 안 오더라도 또 이제 생각이 안 나거든 머리를 짜면서라도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감사한 일들까지도 다 들춰내가지고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 그러니까 아주 평범하다 싶은 것까지 다 들춰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감사할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1억짜리 로또 당첨이 안 돼서 이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있어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는 안 가고 물 길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또 깨끗한 막 옹달샘 물도 아니고 기생충 막 알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흙탕물을 퍼가지고 뭐 자동차도 없으니까 그막이 무거운 바가지들을 띠고 어린 아이들이 몇 킬로씩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늘 듣는 얘기지만 실제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생존하는 데 급급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아직도 실제로 있어요. 이렇게 지구 반대편을 볼 필요도 없이 우리 주위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만 보면서 그러니까 배울 거는 배워야죠. 우리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만 보면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의 위치에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떤 풍요로움을 실제로 사실 누리며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덜 가진 사람들과 우리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특권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고 감사함을 잊지 말고 살자는 거죠. 또 이제 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풍요로움을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만큼 나눠주기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영양식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돈으로 우리는 고급 커피 한 잔, 아니면은 몸에 좋지도 않은 케이크, 막 이런 거, 도넛스, 이런 거사 먹으면서 이제 살찐다고 불평하고, 당뇨 걸린다고 불평하고, 그러다 이제, 초콜릿 케이크도 먹고 싶고, 당근 케이크도 먹고 싶고, 레드벨벳 케이크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먹어. 이제 이런 불평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패턴에서 벗어날 때가 온 거예요. 어른들도 그렇지만,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함은 꼭 뭐를 얻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대로, 그냥 이 순간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영혼이 충만함을 느끼는 거라는 거를 작년에 확실히 느꼈어요. 그 전에는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말로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 이두 단어를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보니까 이제 뜻도 약간 다르고, 이두 단어 사용법에 대한 의견들도 요즘에는 또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저는, 어쩐지 이렇게 영성 공부나 마음 공부할 때는 감사라는 단어가 더 이제 적합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그동안에 이제 감사라는 단어를 써왔고 그래서 익숙해져서 그런지 보면 그 감사할 때 감? 그 한자도 느낌이나 기분을 말하는 감자이고 영어로 땡큐 할때 땡크의 어원이 think, 생각하다와 같다는 거예요. 또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gratitude가 있고 grateful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appreciate이라는 단어들 이제 이렇게 또 있는데 다들 막 어떤 행동을 막 취한다기보다 그러니까 뭔가 나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해줘서 고마워라는 표현을 한다는 뜻이 있기도 하지만 그 전에 내 안에서 그 고마움을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ppreciate이라는 단어도 직역을 하자면 그 무언가에 값어치를 부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사함에서 오는 그 충만함, 그 자체의 값어치가 느껴지는 그런 상태? 이걸 어떻게 이제 시원하게 설명을 잘 못해서 죄송한데요. 감사하면 이제 뭐 감동도 받고 그래서 눈물도 나고 웃음도 나고 막 사랑도 막 느껴지고 하면서 이제 감정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사실 결국에는 이렇게 막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아니면은 뭐 감정이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의식 상태인 것 같아요. State of consciousness. 5차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차원이라는 것이 뭐 다른 행성으로 뭐이 몸이 뿅 가는 게 아니고 내 의식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 이 표현하고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공부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감사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제 차이점을 느껴보고 하느라 이제 그게 그 상태가 이제 한결같이 유지가 되지 않는데, 그게 이제 유지가 될때 느낌이 어떨지 감은 잡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냥 길에 이렇게 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그냥 아무런 특별한 일도 없는데 그냥, 오, 좋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파수가 이쫙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이렇게 좋지?
하면서 그 순간을 분석을 해봐요. 그럼 별거 없어요. 뭐, 살아있다는 거? 뭐, 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거? 뭐, 날씨가 화창하다는 거? 몸이 건강하다는 거? 뭐, 다 하겠죠? 근데, 꼭 그렇게 뭐, 대단한 게 아닌데? 뭐늘 이러는데? 또 나는 이런 거 말고, 이거저것 또 원하는 거 많은데? 아직 부족한 거 많은데? 근데 왠지 지금 이대로 너무 만족스럽다, 평안하다,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막 벅차오르는 막 이런 느낌이 들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들때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가 있고 괜히 이렇게 헤 웃을 때가 있고 이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핑돌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비교를 하자면 좋은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아니면은 뭐 이제 비 오는 날 뜨끈한 아랫목에서 이제 그뭐 보들보들한 담요 덮고 누워서 뒹굴뒹굴 할때뭐 이제 이런 느낌. 아니면은 이제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그냥 마냥 뛰어놀 때 그런 기쁨도 이제 이런 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소소한 기쁨이지만, 감사함도 이런 기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행복하고, 그냥 행복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제가 물을 마시느라고 좀 잠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없었다 생각을 하신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상한 일도 많고 실망스러운 일들도 많았겠지만 잘 찾아보면 좋은 일이나 이제 감사한 일도 많았을 거예요. 또그 속상한 일이나 실망스러웠던 일들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또 감사할 일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힘든 일밖에 없었고, 감사할 일이 진짜 없으셨다면, 그보다 더안 좋을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이기를 천만다행이고, 또 내가 이 기회에 더 강해지고, 더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더 지혜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이제 올해 2023년에, 이제 지구 정화가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는 이 점점 더 빨라지는 흐름을 잘 따라가려면, 과거에 어쨌건, 지금 어쩌건 간에, 내가 감사함을 느끼는데 방해가 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이제 다 떨쳐버려야 되고, 그 모래사장에서 겨자씨 하나를 찾는 것 같더라도 그 씨앗을 찾아서 표면으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더라도 그 뒤에 숨은 목적이나 의미까지 꿰뚫어 보면서 왜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감사함의 에너지를 키워나가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올해 2023년을 준비하는 데에서. 그러니까 감사할 게 아닌 거를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할 건데도 그 값어치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꾸 나를 깨우쳐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감사함은 정말로 영적 성장의 기초 구조이자 주춧돌이자 기둥이자 대들보이자 터보 엔진이고 감사함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쓰러져 죽어가는 소를 살리는 산낙지. 제가 항상 비교하는 산낙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병든 소와 같았던 나를 아침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게 한 산낙지가 바로 감사함이었던 거예요. 여러 마리도 필요 없고 딱한 마리.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 기적적으로 이제 해결이 된 일이 그때 하나가 있었는데 그일 하나만으로 그 한 가지 일에 대한 감사함만으로 제가 정신이 번뜩 나게 됐고 그 이후로는 이제 차원이 다른 감사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제가 변했고 내 자신과 또 우주에 대한 신뢰도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도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문제가 닥쳐도 이제 침착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제 자동차 밑에 이제 캐럴레리 컨버터라는 이제 부품이 있는데 그게 도난을 당했는데 그래서 차를 쓸 수가 없게 됐고,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인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화가 나거나, 걱정이 되거나, 두렵거나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황당하기는 했는데, 뭐 해결이 어떻게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부품은 어차피 수리가 필요했던 거였고, 그 수리비가 비싼데, 한 3, 400만 원 정도 들어갈 뻔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난을 당하니까, 보험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공짜로, 수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정을 부정으로 보지 않고 항상 전화위복의 기회려니 믿고 미리 감사를 하면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이 된다는 거를 이제 터득하고 나니까 매사가 이렇게 해결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100% 항상 이렇게 해결이 잘 되는 거는 아니지만 해결이 안 되면 또안 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요. 마음 편한 게 제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우주마음님들도 올해도 이제 모두들 간절한 소망들이 이제 있으시고 할 텐데, 이제 되도록 다 이루어지시기를 빕니다. 근데, 혹시 이제 올해 안에 모두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 감사함을 느끼시는 그런 이제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또 빕니다. 이제 시간을 내셔서 시간이 나시면 제가 재작년 새해에 올린 만사형통 기도명상도 자주 해보시고요.
또 이제 1월 7일에 있을 우리 올해 첫 우주 놀이방 공지 못 보신 분들, 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있으니까 보시고 신청하실 분 신청하시고요. 또, 새로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 게시판 글들도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